피부 홍조, 통증, 발진, 피부 우름, 흉터, 피부 변색, 피부 건조, 피부 파손, 불규칙한 피부 표면. 이게 무슨 잇몸의 부작용이에요? 아 그러면 타이레놀 먹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 근데 잇모드가 요즘 또 유독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잇모드가 유달리 부작용이 많은 시술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받은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엔 슈링크처럼 거의 국민 시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상담을 못 받은 거죠. 잘못 받았기 때문에 시술을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모드까지만 했다면 잇모드 너무너무 좋은 시술이고 잇모드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끝났을 때지만 과도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과도한 시술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출혈, 붉은 반점, 화상, 여드름, 각질층 파손, 유분 과다 분비, 민감도 증가, 물집, 색소 침착, 피부 피로 이런 부작용 처음 봅니다. 피부 조기 노화 이건 어디서 근거를 가져온 얘기예요? 조기 노화된다는 논문이 있나요? 이분은 학술적으로 밝혀진 건지를 먼저 밝히고 찍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모공 확장 무슨 모공 확장이요? 피부 두께 감소 살이 빠지니까요. 식은땀 식은땀이 날 정도의 사람이었으면은 받았으면 안 되죠. 상담이 잘못된 거죠. 수면장애. 수면장애? 잇모드 받았다고? 불면증, 우울증. 왜 공황장애 왜 안 넣어놨나? 진짜 대단합니다. 이상민 병원에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다는 환자 없어요? 본인은 없어요. 잇모드 부작용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 살이 없어요. 살이 없는 얼굴에 FX까지 무리하게 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잇모드 상담을 잘못 받았다. 실제로 저희도 잇모드 하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살이 없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근데 잇모드를 하시겠대요. FX까지 다 하시겠대요. 내 얼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살이 많고 난 돼지 같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내 얼굴이기 때문에 못 나볼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저도 제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 욕심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잘 가려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주는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FX까지 필요 없을 얼굴인데 진짜로 FX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싶다니까 하라고 하는 건지 좀 그 진위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잇모드로 인해서 부작용을 호소하시고 부작용 영상을 담으시고 잇모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널리 널리 알리겠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얼굴이 말랐어요. 얼굴이 마르고 살이 없어요. 그러면 또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 환자 탓이냐? 그게 아니라 상담을 잘못 받으셨다고요. 상담을. 그렇죠. 잘못된 상담 탓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겨도 아니요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부작용에 시달리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나쁘게 되는 걸 유도하는 병원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뜯어 말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나 이거 해도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봐주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진짜 이게 나를 위한 건지 한 번만 해도 아는 거예요.